온라인 거래로 중고 명품을 구매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명세서와 품질 보증서까지 위조한 짝퉁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 확인이 어려워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캐비어를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 두께가 이렇고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이 산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 카페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 당시 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경험담도 소개했습니다. 특허 종이에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 프린트기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택배로 받았어요. 하지만 A씨가 판매한 건 가짜 명품, 일명 짝퉁이었습니다.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인 인보이스, 품질 보증서인 개런티 카드까지 위조했습니다. 인보이스랑 개런티랑 플스시랑 영수증에도 그 카드 넘버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대까지 다 똑같아가지고 전혀 가짜라고요. 사기 행각은 한 구매자가 A씨가 보낸 인보이스가 진품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면서 들통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 주로 3, 40대 직장 여성들로 짝퉁 가방 구매가 많았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여만 원씩, 피해 금액은 모두 3천만 원. 사기 행각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가품임을 밝혀서 100 얼마씩 다른 분한테 팔고 그 소액을 저희한테 줄 테니까 가방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